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가봐야겠어요. 말할 수 없어. 뭐라고요? 당신 알 거 없어. 어머니와 나 두 사람만 아는 곳에 모셨으니까.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좋겠어.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없어. 당신이 원하는 게 있을 뿐이지. 당신 어머니를 닮았어. 냉정하게 자기 감정만 내세요. 말할 때 보면 어감까지 똑같아. 소름이 끼쳐. 뭐? 초죽음이 됐던 나를 찾아와선 끝까지 사라지라고, 없어지라고, 네 갈 길 가라고, 칼송곳으로 찌르는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파놨었어. 당신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고, 당신만 아픈 채 하지 말라고! 어쩌다 신명훈이란 잘못 길러진 작은 악마한테 걸려서 원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됐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는데 내가 속을 썩이는구나. 그래, 당신 원대로 하자. 이제부터 내 인생은 없어. 당신 분명히 나 때문에 사는 인생이면 그만둬. 집어치우고 원하는 대로 살아. 당신 아직도 나한테 당신뿐인 거 모르는구나. 어린 시절부터 난 당신뿐이었어.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이야. 알아? 여기요. 미안하다 당신. 나만 아픈 채, 나만 고통스러운 채. 당신 혼자 침실하고 강요한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이 나보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사실이야. 당신 아내지만 나도 상상이 안 돼. 혈육으로 믿고 살아온 부모가 부모가 아니라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상상을 해? 당신이 아버지로 믿고 살아온 사람은 당신 진짜 친아버지를 굴 속에 파묻어 죽인 사람이었어. 알고 살아가야 하는 당신 심정 누가 알아? 당신 아내인 나도 몰라. 나무처럼 옮겨 심을 수도 없는 출생의 비밀을 갖고 견디면서 산다는 거,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도 강요할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
친친 어머니 이상으로 사랑하는 어머님이나 할아버님 끝까지 지켜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 그건 분명해. 두 분만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건 내 어머니고 내 할아버지야. 누구도 우리 살 가려놓을 사람 없어. 이동욱이가 들이닥쳐 검사 논구로 내가 친자가 아니라고 몰아내고 물러나려도 나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잘 견딜게. 올라가 쉬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계시네? 그러게요. 하루쯤 할아버지 곁에 계시다 오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주무세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주무세요? 피곤하신가 봐.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시게 하자. 그럴까? 어머니 언제 오신 거예요? 왔니? 네, 할아버지요. 태어온 거 알아보시고 손가락 움직여 보이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셨어. 태어한테 그런 모습 오래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데리고 와. 잘하셨어요, 언니. 태어온 제가 다시 데려가서 뵐게요. 그래. 저녁 진지는요? 태우랑 들어오다가 먹었다. 어서 쉬어라. 어머니. 어머니, 이 사진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어머니?